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기둥 해리케인 선수가 바이른 뮌헨으로 이적해 데뷔골까지 넣으면서 순조롭게 독일 무대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해리케인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토트넘에서의 생활이 커리어에 있어 상당한 현타가 왔었다는 인터뷰를 남겼고 이에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케인 선수는 2011년 토트넘 핫스퍼 1군 팀에 처음으로 승격된 이후 2023년까지 통산 435경기 출전, 280골, 64도움의 기록을 남긴 레전드 공격수로서 토트넘 핫스퍼 역대 최다 득점자에도 이름을 올렸고 프리미어리그 현역 선수 중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케인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더 큰 족적을 남기는 데 있어 항상 갈망과 갈증을 느꼈던 선수였고 바이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선택을 감행했는데요. 그리고 해리케인 선수는 바이른 뮌헨 이적 후 분데스리가 데뷔 전부터 한 골 1도움을 장려시키는 활약으로 안정적으로 독일 무대에 안착했고 이미 바이른 뮌헨의 핵심 선수로서 자리를 잡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인디펜던트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해리케인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토트넘에서의 생활이 커리어에 있어 상당한 현타가 왔었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해리케인은 프리미어리그 골 기록이 결코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들이 우승을 차지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새로운 바이른 뮌헨의 영입 선수인 해리케인은 선수 생활에서 본인 커리어에 없는 그것이 그를 괴롭혔고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를 떠났다고 말했다. 해리케인은 스퍼스에서는 두 경기를 져도 재앙처럼 느끼지 않은 반면 바이른 뮌헨에서는 분데스리가 경기마다 설득력 있게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일 워커의 놀라운 우승 기록이 그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해리 케인은 경쟁자로서 동료들이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있고 내가 집에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상처받은 부분이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나는 그들이 잘하기를 바라고 카일과 다른 동료들도 내가 참가하지 않은 대회에서 우승하길 바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경험을 갈망하고 있다. 다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점점 기록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팀의 타이틀 이전에 개인의 명예를 쫓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인터뷰에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결국 내게 달려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매년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타이틀 경쟁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바이른 뮌헨은 확실히 나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팀이다. 그는 기록은 물론 놀랍고 언젠가는 깨지게 된다면 큰 영광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개인 기록이 아니다. 해리 케인은 이미 바이른 뮌헨에서 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을 동반하는지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감은 그가 즐기는 것이었다. 스퍼스에서 느낀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부담감이다. 물론 우리는 스퍼스에서 매경기 승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 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딱히 큰 재앙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른 뮌헨에서 느낀 바로는 우리는 모든 경기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첫 두 경기를 4-0, 3-1로 이겼지만 팬들은 경기력에 별로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었다. 이런 게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출발을 했고 나는 이러한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는 것을 즐기고 있고 이게 내가 이적하고 싶어 했던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A매치 휴식 후 챔피언스 리그를 시작하는데 팬들은 우리가 우승하거나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전에 챔피언스 리그를 뛰었던 것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를 떠난 레전드 해리케인 선수가 토트넘과 바이른 뮌헨에서의 생활은 압박감이 다르며 토트넘에 있을 때는 자신의 동료 선수 대표적으로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카일 워커 같은 선수들이 트로피를 쓸어 담는 것을 보고 정말 엄청난 현타가 왔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해리케인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기량적으로 따져봤을 때 포지션은 다르지만 카일 워커 선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팀이 토트넘이라는 이유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해리케인 선수에게는 현타가 올 수밖에 없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인터뷰이긴 한데 토트넘 팬들은 해리케인 선수의 이번 인터뷰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케인을 엄청나게 리스펙트하지만 그는 바이른 뮌헨에서 뛰는 것이 실제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자신에게 정당화하거나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바이른 뮌헨은 너가 있든 없든 승리의 해리,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모든 언론 보도를 신뢰하진 않겠지만 만약 그가 진짜로 이런 말을 했다면 그를 진심으로 지지했던 나를 포함해 많은 팬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좀 이상하다. 그를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시키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케인의 이 인터뷰가 소문이길 바란다. 해리 케인, 그가 문제였을 수도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케인은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개인 커리어가 그의 동기부여가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동기였던 것 같다. 그는 팀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 등등 많은 토트넘 팬들이 해리케인 선수의 인터뷰에
다소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해리케인 선수 입장에서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자신의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되는 선택임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자신이 원클럽맨으로 뛰었던 클럽에 대해 이런 인터뷰를 남긴다는 것은 남아있는 팬들에게는 다소 좋게 들릴 이야기가 아니면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해리케인 선수로서는 충분히 토트넘 아스퍼에 헌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를 바이에른 뮌헨에서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